법에 의해서 체제가 좀 정비되고 나면 네. 택시도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? 네, 택시에 대한 규제도 풀어서 택시의 서비스를 혁신하려고 합니다. 만약에 이런 그 모빌리티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시의 서비스가 혁신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택시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결과적으로 택시의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고 네. 타다도 영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네. 하는 법이다 이런 네네. 취지신 거죠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지금 7개의 모빌리티 업체들이 모두 다 지금 성명서를 내서 네네. 오늘 법안을 좀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들은 어쨌든 소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네. 또 모빌리티 운송업체 아닙니까? 네네. 그걸 제도권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도 받고 네네. 자기네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? 네네. 택시 종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네네. 네. 이것을 지금 국회가 계속 방치해두면 오히려 갈등만이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. 그렇죠. 지금 벌써 그 아시다시피 카풀에서부터 온 이런 갈등들이 소송과 또 얼마나 많은 택시 종사자들이 분신자살을 했습니까? 7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. 그 국토부도 고심 끝에 10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노사정이 합의안을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? 네. 국토위에서도 모두가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이고 네. 법사위에서 이것을 잡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. 네. 그리고 1심에서 무죄 취지와 전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네. 제도권 안에서 지금 그 타다도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본인들의 역량들을 발휘해서 더 시장을 점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지난 19일날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. 그로부터 14일이 지났습니다. 그 중간에 택시업계가 국토부의 주선으로 상당히 재량적인 양보를 한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.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조금 더 타협을 시도해 보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. 또 하나는 소비자의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타다에 대해서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보면 제가 본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다 좋다고 합니다.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법을 서둘러서 할 이유는 전 없다고 봅니다. 또 법원 판결문에 보면 타다로 인해서 택시업계가 있는 손해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조금 더 국토부가 타협을 중재하시고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이후 5월 국회 때 저는 이 법안을 잘 타협해서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고 여기 법사위 온 법안이 있습니까? 다 합의돼서 올라온 법안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다 이소위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관행이 그랬었는데 왜 이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고요. 10개월에서 1년 동안 무지 노력한 거 다 인정합니다. 그 고민이 뭔지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. 1년 기다렸는데 두 달을 더 못 참습니까? 위원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. 지금 굉장히 무리한 지금 저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사일정 제180항 제181항 제185항부터 187항까지 내려오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? 있어요. 예. 가열됐으면 선포합니다. 의사일정 제177항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, 진짜. 제182항부터 좀 더 토론하게 해주세요. 위원장님. 189항까지 동료라는 정무위원이 순회한 부분을 순회한다. 이렇게 가는 게 어떻습니까?